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가 다 갔는데 오늘 어제 종목 한번 리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국을 선언을 했었죠. 뭐 이제 탄소를 제로화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뭐 기후 변화, 그리고 뭐 홍수, 그리고 뭐 지구 온난화 그리고 뭐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게 다 지구가 오염이 돼서 그런 증상이지 이라고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 제로, 이건 뭐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어젯밤에도 보니까 뭐 테슬라 잠깐 사고 나서 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오늘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첫 출연, 제일 먼저 한 만큼 그 관련된 좋은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요.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종목 하나 편입을 했는데 찍었네요. 찍었습니다. 뭐 내려갈 자리도 없는 자리인데 녹십자 웰빙입니다. 녹십자 웰빙 제가 말씀드렸죠. 뭐 기업이나 펀더멘탈 떠나서 일단 저점에 가지고 나오는 거 제가 눈으로 확인시켜 가면서 같이 우리 시청자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5%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들고 가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상한가 정도 하나 정도는 나오겠죠. 그죠? 한 15,000원, 17,000원 정도면 이 가격대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 있으니까 이 가격대 상당히 좋은 가격대입니다. 우리가 잡았던 가격들이. 그죠? 일단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수가 아마 뭐 코스피는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이제 코스닥이 이제 갈 차례니까 다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녹십자 일빙도 화장품인데 어제 종목에 비슷해서 녹십자 일빙만큼 보다 더 좋은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화장품도 관련돼 있고요. 탄소 배출도 관련돼 있습니다. 종목 한번 편입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50원에 대봉 LS입니다. 대봉 LS고요. 그리고 코드명은 078140입니다. 네, 대봉 LS입니다. 대봉 LS 일단 뭐 가볍게 차트 하나 보고요. 어떻습니까? 물 흐르듯이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000원, 15,000원까지 갈수 있는 오늘 금요일만큼 불금을 좀 제가 할수 있게 종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LS 제가 빅데이터 자료 화면 준비하기 전에 이 종목 하나 봅시다. 이 종목. 네. 여기에 이거 제가 넘어가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빅데이터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데이터, 생쇼의 빅데이터 종목이 대봉 LS입니다. 078140이고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잠깐 종목이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좀 이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봉 LS의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한번 키워드를 한번 보면서. 예. 키워드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LS. 일단 다섯 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뭐 녹십자 웰빙도 그 화장품 관련해서 바이오 화장품 요즘 상당히 대세인 것 같아요. 천연 화장품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천연 화장품들이 뭐 코로나19 때문에 위생이 상당히 많이 이게 증가됐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많은 관심들이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천연 화장품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상 최대 실적.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가 정부의 혁신 기업.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좀 미는 기업이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뭐 수출하고 연관이 돼 있겠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탄소 중립, 바이오 화장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팜유. 오늘 뭐, JC 케미칼, 뭐 에코바이오, 그런 종목들도 급등 나오면서 탄소 배출 관련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한번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봉 LS.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혁신기업, 청계의 혁신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 혁신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왜이 정부에서 이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선정을 했을까? 산업 민간 투자 시장에서 기업 선별에 대한 경험을 갖춘 상당히 경쟁력이거나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 그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가 다섯 개 부처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인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유망하고 뭔가 알맹이가 있는 회사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봉 LS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위생 소재에 대한 이 관심이 상당히 증가됐죠.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세 가지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코스모스 내추럴, 코스모스 오르가닉, 코스모스 서티파이드. 이게 다 인증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받는 인증이에요. 그죠? 좀 멀리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천연 화장품, 천연 의약품 원료. 그죠? OTC 플러스 화장품. 그죠? 바이오 코스메티컬이라고 하죠. 유럽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럽 인증이요, 이 코스모스가 상당히 인증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인증은 독일 BDIH, 이탈리아 ICEA, 그리고 프랑스, 영국 SOIL Association, 유럽의 4개 국가에서 5개 인증 기관에서 연합한 코스모스 AISBL이라고 하는데요. 이 통일된 국제 수준의 유기농입니다. 천연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인증 마크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유럽의 수출이 당연히 있고 앞으로도 늘어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떠오르는 화장품입니다. 근데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의 주가 한번 보셨죠? 상당히 좋죠. 예. 상당히 지금 흐름 좋습니다. 화장품주들이.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거예요. 먼저.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 대봉 LS 화면,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요. 이게 히든카드입니다. 예. PNK,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던 게 PNK 이 종목입니다. 자회사. 한6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PNK, 지금 HT에서 쳐보시면 PNK 피부과 해가지고 종목이 나오는데 시총이 얼마 전까지 2,000억이었어요. 지금 한 1,700억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회사의 자회사예요. 자회사가 2,000억 정도인데, 그죠? 두달 전이요. PNK 지분 가치밖에 안 되는 대봉 LS. 그죠? 그래서 이 대봉 LS의 성장의 키는 PNK 피부 임상, 피부과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화장품, 우리 인체에 유효하는지, 건강식품, 인체에 유효하는지, 엄청 중요한 거죠. 이 회사의 성장 키입니다. 상당히 뒤에서 뒷받침하는 회사. 이 회사가, 대응제약이라고 하냐면, 이 회사가 대응제약 뒤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거다. 상당히 중요한, 이 회사 실적도 좋아요. 성장세도 좋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더 있으면 화면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마지막 화면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은 제가 좀 받으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어쨌든 그이 종목이 화장품 쪽을 많이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결국은 미래 성장을 하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핵심 기술인 바로 그 피부와 관련된 그런 그 요소들이 요즘에 이제 노화 방지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소위 연구가 되고 있는데 조금 이런 기술 개발한 것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그 화장품 소재 쪽에 또이 기술 개발한다라는 것은 화장품 소재 쪽에 또 집중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예. 모습도 있을 텐데 상당히 그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올해 실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네. 수 있는지 네 실적 화면을 좀 자료로 띄워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안 했던 부분을 네 여쭤보시니까 네 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 종목 제가 아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봤잖아요. 근데 네. 제가 금감원에 들어가서 지금 어닝 3분기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35년 된 회사입니다. 35년 된 회사인데 작년에 34년째죠. 네. 작년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7억 나왔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영업이익이 올해 35년째 3분기 때 보니까 25억 정도. 그러니까 한40% 정도. 네. 어닝 서프라이즈죠. 네, 그렇죠. 지금 화장품주들 실적 좋은 회사가 어렵거든요. 네.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안 정말 좋으니까. 쉽지 그렇죠. 않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녹십자 엘빙이나 어제도 이제 들고 나왔는데 그 종목도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기존의 화장품에다가 의약품을 첨가한 게 천연 화장품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당기순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5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보니까 20억 정도 나왔네요. 벌써 작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거죠. 중요한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 시점에 이제 곧 사업 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올해 실적 결산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주가가 안간 종목들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는 사실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예, 군 네이버스나 인터내셔널 정기 후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매 결연 업체, 그리고 저소득층의 염색약도 기부하면서 상당히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간 인천광역시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제가 12,6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